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복의 의미도 되새기고 메르스로 침체됐던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행사들을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에서는 광복 70주년 경축 이벤트로 내일 오후 5시부터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유명 가수 공연과 불꽃쇼가 펼쳐지는 행복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시청 북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전시민 통일 한마당이 흥겹게 펼쳐집니다. 15일 오후 2시에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플래시몹 행사가 은흥정의 거리에서 열리고 연휴 동안 한밭수목원에서 무공화를 활용한 각종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3일간에 걸쳐서 다양한 이벤트, 축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겪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목적이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근현대 미술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6천 개의 바람개비를 나눠줘 태극 모양을 만드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대전시티즌 홈경기와 이응로 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이 무료로 입장되며 과학관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대표 성과 70선과 양서 파충류 체험전도 관심을 모읍니다. 충남 도내에서도 화합과 평화의 장이 펼쳐집니다. 도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70일 운동과 독립만세 행사가 펼쳐지고 독립기념관에서 15일 오전 10시 경축 기념식과 특별공연, 광복 70년 그날의 기억을 따라 특별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천안에서는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동남구청 광장에서 시민회종 타종식과 전야 행사가 펼쳐지고 공주에선 15일 오전 10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연휴 동안 백제문화단지가 무료 개방되는데 하루 두 차례 열리는 상설공연, 칠지도의 탄생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